왜냐면 지금 가요댁 축제 진짜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몸매매 한눈 팔지 말라고. 한눈 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눈 안 펴! 한동근님께서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눈 팔까봐 이거를 했다. 한눈 팔다가 걸리면 딱 걸리면 알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제스처랑 이런 디렉을 봐주시는 우리 상진이 형, DQ 상진이 형. 이번에 연말 시상식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저희가 무대하고 있으면 안무 짜고 우리 만나서 같이 연습하고 또 우리랑 같이 무대 쓰고 또 우리 자는 동안 안무 짜고.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우리 디렉터 형. 열심히 그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춤추기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되는 댄스 브레이크 봇 션우. 댄부봇.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석이가 아니 원우가 한눈 팔지 말라고 지금 V앱을 했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잘생기게 나오네요. 난 왜 이렇게 나오죠? 거기가 잘생기게 나오는 건가? 여기 좀 괜찮은데? 아닌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V앱 할 줄 몰랐지? 어머? 너 몰랐잖아. 알고 있었어? 아 전혀 몰랐네? 아 몰랐다. 지금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모니터를 이거 TV로 비춰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화제남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중이에요. 한마디 불러주세요 노래. 무슨 불러래요? 그 노래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더니 yes. 뒤에선 네 얘기란 좋게 해. 자 어이가 없어. 저는 이 민혁이 원래 이 노래를 연습할 때 춤을 보고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는 됐다. 이거는 미세이 선배님을 이건 미세이 선배님의 부활이다. 약간 이런 느낌? 꽃가머리 없어졌어. 노래 잘한다. 킬이에요. 똥구레님께서 오야 이거 우리 얼굴 스티커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내 얼굴이 막 여기 나오는데? 그런 거 있죠? 이거 션우 나와. 션우 봐봐. 보고 있어 봐. 스티커가 나와. 보다 보면 오늘 너무 예뻐요. 잠만요.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저번에 이거. 그리팅 찍을 때 이거 막. 아 그건가? 이거 션우 IM 션우. 왔어. 뭐야? V앱. 우리 V앱 날로이 날라운사 예스.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저기 한 명 저기 기절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팬 매니저 누나께서 자는 분들은 찍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누굽니까? 몬스터엑스 아닙니까? 아 근데 약간 상대가 좀 안 좋긴. 저희는 일단 찍고 혼납니다. 살짝 미쳐보고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위에서. 아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 아니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약간 옆모습 잘생기게 약간 한 이 정도? 눈 정도 범 보여주면. 왜 안 보이는데? 이 눈 보여요 주원이? 오 잘 나와요. 주원이가 좀 꽤 섹시하게 자고 있어요. 주원이 귀 전격 공격. 귀 전격 공격. 그 주원이의 여러분 섹시한 주원이 입술. 입술. 이렇게 진짜 멋있잖아요 태민 선배님. 한눈 팔지 말라고 여러분 하는 건데 저기 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되게 치명적이네요. 그쵸? 잘 흘렸어요.
기습 공격. 어 징그럽다. 어, 왜? 잘 나가. 렌즈 빠질 것 같아. 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딸기다 딸기. Come on. Strawberry. 같이 드셔야 돼요. 예, 같이. 예. 보조 배터리랑 같이.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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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보셨나요? 수고했습니다. 쫑. 균이 오빠, 많은 분들이 균이 어? 오빠를 찾아요. 이거 하고 계세요. 방탄 선배님. 아,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탄 지민 선배님이랑 네? 태민 선배님이 투민. 어,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또 얘 왔어요. 너는 되게 자주 나온다. 저 몬스터엑스 형들의 그 영상 매체에 항상 다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생방송. 정한 씨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 최초가 펼쳐지는 약간 이거 스폰데? 네. 좀 이따 펼쳐지는 세븐틴 밴드. 세븐틴 밴드. 아까 베이스 CG 연주해 줬거든요. 진짜 네. 끝내줍니다. 아, 세븐틴의 무대 스포를 몬스터엑스 VF에서. 네, 맞습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없는. 아까 원호 형이 정말 인생 충고를 해줬거든요. 뭐요? 그때 그리고 또 그 좋은 얘기를 해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아, 네, 맞아요. 그래. 재밌었어요. 갈게요. 어, 우지 어디 도망가? 아, 우지 도망갔어. 예. 예. 굴럭 굴럭. 미야, 넌 어디 가? 세븐틴인 척해. 세븐틴이야, 17살. 일로 오세요. 아 여러분 그거 까먹었어. 저희 무대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 그럼 여러분 하트 누르고 눌러주고 계세요? 네, 하트 빠빡 눌러주세요. 빠빠빠빠. 이렇게 작은 순간에도 하트가 소중한 거 아시고. 그리고 맞다, 여러분 저희 있잖아요. 아아. 여러분 100만 돌파. 뭐 100만 돌파예요? 뭐라고요? 위에. 뭐 100만 돌파예요? 위에 하트. 팔로.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제 얼굴에 나 있는. 어, 솜털들이요. 저 V에 저희가 팔로우가 무려 100만. 진짜로? 100만 돌파입니다. 어. 내가 얼마 전에 봤을 때가 70만이었는데? 예? 그거 트위터. 이거는 아, V에 예. V에 100만이라고요. 예, 아, 예. 어우. 트위터도 70만 얼마 전에 넘었어요. 대박이. 몬베베들이 역시 대단한. 그 네이버 거. 토크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네이버 토크가 뭐예요? 아니 제가 몬스터엑스 원호를 검색하면 네. 그 바로 제 사진 아래 네이버 토크라고 저한테 편지를 팬분들이 쓰신 걸 아 바로 뭔지 알아 읽을 수 있는데 제가 다 빼놓지 않고 다 읽어요.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 올라온 게 총 17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17개 중에 17개 중에 읽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건 뭐였어요? 그 원호 오빠 잘생겼어? 그, 아니요 원호 오빠 어떻게 쓰셨냐면요 원호 오빠 진짜로 처음에 봤을 때는 시크하고 되게 차가울 줄 알았는데 되게 다정하고 네. 팬들 되게 몬베베 아끼고 남자친구처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제가 감동..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생겼냐 눈이 이렇게 들면 좀 괜찮아져요. 아닌데요? 와 역시 아니네. 하트 얘기하자마자 한 20만이 올라갔어. 아 어때요? 여러분 저희도 하트 지금 계속 누르고 거짓말. 네 우리 하트 누르는 게 없어. 어, 하트 누르는 게 없던데? 우리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꾸준히 누르는데 저기요 기현씨 얼굴 좀 잘 좀 찍으세요. 아니, 반만 나와요. 반만 다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 얼굴부터 나오고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좋아할게요. 그리고 우리 네. 무대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옷이 다르지롱. 다르지롱. 아니 팬분들 몬베분들 알아요. 아 그래? 왜냐면요 저희가 선배님이랑 한다는 거 알고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가 나갔나? 아, 그렇죠. 여기 지나가시면 얼굴을 비추고 가셔야 돼요. 너 빼기 나는 제로! 제로! 나는 빼고! 잠깐만! 니가 잘 몰라! 쓰러지며 페로몬! 못 맞아요. 자기가서 모르는 거. 아, 디노. 아. 디노 항상 궁금했는데 무슨 뜻이야? 그게요? 약간 수학입니다. 같이 찍어주세요. 어, 나 빼기, 나 빼기, 그러니까 나 빼기 너는 어. 제로 없다. 없다. 너와 함께면 몇 배로 약간 좀 그런. 라임. 아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런. 아, 감사합니다. 디노. 제로야. 버너. 분명이야? 저 이찬이요. 아 찬이. 왜 찬이? 찬이었나? 찬이. 찬이었네. 이찬. 운명을 몰랐네. 예. 찬이었네. 이제 형이 토스 하세요. 어. 어나 진짜 터스 올려 죄송합니다 제가 저 옆에 나로 하고 있던 거였어요. 뜯지 마세요. 아~ 여러분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주자마자 헤어진대. 자기도 주자마자 헤어진대. 헤어져야 될 시간이래 자기도 주자마자. 우리 멤버들 얼굴 다 봤잖아요 그쵸? 그 저희 트위터도 70만 뜯지마자 빠졌어. 70만 돌파하고 V앱 구독자 100만 돌파. 100만.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 million. 뭐 이대로
이대로도 예뻐. 와 벌써 하트 98만이야 지금. 저 그러면은 하트 딱 120만 돌파하고. 네. 120만? 150 금방 찍을 수 있어요. 그래 150? 150 빨리. 오케이. 여러분 하트 하트 누르면은 150이 금방 찰걸요? 몇 분이야 지금? 3만 명. 잠깐만 무비한테 반지를 껴주고 싶어요 제가. 널 위해서 반지를. 얘야. 잠깐만. 거기 안 들어갈걸요? 여기 손가락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자. 오케이 주세요. 자. 야, 몬베베한테 반지를. 몬베베, 우리 100만, 100만이 돌파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고마워. 오빠, 내 반지 호스도 몰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안 맞아, 지금. 잠깐만, 아, 이거는. 잠깐, 알았어. 사실 자. 여기다 낀 건데, 아, 내가 긴장해서 여기다 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안 들어갈 듯? 아니야, 기다려봐. 아! 들어갈 거야.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알았어요, 지금 여기 자, 여기. 자, 됐어. 아 잠깐 안 맞으면 제가 인이어 테이프 감아줄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원하자 몬베베. 오케이. 예, 네, 여기 반지 예쁘다. 나 이거 안 들어가서 안 꼈는데. 저거 여기 이제 그 약지 반지. 약지. 나도. 아, 아, 이거 이건 이게 이게 약지 반지. 약지. 새끼? 새끼? 이게 약지? 이게 약지, 약속한다 해서 약지 아니에요? 아, 그런가? 이게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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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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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예요? 약지. 이거는? 이게 약지요? 그거는 새끼? 그렇지. 새끼 손가락이죠. 아. 잠깐만 이거 여러분 중... 약간 이미지 손실 같은데요 지금? 검지. 이거 잠깐만요. 검지. 굳이 뭐 알 필요 없. 엄지. 엄지. 검지. 중지. 중지. 약지. 약지. 새끼. 다 새끼라고 하시네. 다 이건데? 아니야 이게 무슨 지야 이게 있어. 근데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약속하지 약지. 아니야 약속이 아니라 이게 약을 할 때 이 손가락이 제일 약해서. 잠깐만 이거 다시 설명해. 약을 할 때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약을 빠할 때. 같이 해봐요. 엄지. 엄지. 검지. 검지. 그 다음 뭐예요? 중지. 중지. 손가락 중지. 아 중지 중지 중지. 그 다음에 약지 이게 뭐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어. 안 말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소지. 아아 아, 맞아 소지 섭. 죄송합니다. 와 120만 벌써 금방 된다니까. 와, 진짜, 아 이게 소지라고 이걸 소지라고 해? 바보 같다. 아, 그렇대. 신기하다. 처음 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진짜 바보 같다. 장균이 오빠. 여러분 150만 다 와가요. 힘내세요. 콜라! 힘내. 웨이오 선배님 하시는 중인가 봐. 굴럭이 들리고 있어. 저 채로 씨, 당신이 들고 있으면 자기 얼굴도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무슨 무대가 남았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분을 저기 인비 아 초대. 예. 예. 그렇죠. 초대합니다. 영어로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초대가 영어로 뭔가요? 여러분을 저희 무대로 초대할게요. 아, 인바이트래요. 아 인바이트. 되게 어감이 다르다 느낌이. 형은 오빠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충전 중.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2층에서는 갓세븐 친구들과 세븐틴 친구들과 대기실에서. 제가 잭슨 불러올게요. 어? 잭슨? 현웅 형! 잭슨, V앱 하는 거야? 잭슨 특별 출연하나요? 현우 형 V앱 하는 거야? 어 안 되겠다. 자고 있어. 아, 잭슨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 아니 잭슨 자고 있어. 잭슨 자고 있어? 쿤 쿤 말씀드리는 순간 144만을 돌파했습니다. 돌파 지금 하고 있어요. 6만 남았습니다. 6만. 이 참 여러분 뭐 잘 지내고 있죠? 밥 잘 먹고. 저희 무대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무대 봤대요? 아 참. 어! 말씀드리는 순간 150만. 뭐야? 이거 그 노래 백만 자축 세레머니? 어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들
아, 우리 너 그게 뭐야 기래? 그게 뭐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기아와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를 준비를 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봄베베 여러분, 팬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희 남은 스페셜 무대도 꼭 모니터 해주시고요. 지금 원우가 기니 전할 말이 있다고 좀만 기다려 달랍니다. 그냥 형 거울처럼 보고 있었죠? 아니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여러분 150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헤어져야 네, 해요. 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뒤에 남은 무대 엄정화 선배님과 하는 저희의 스페셜한 아주 아 그 콤보예요 그거? 스페셜하고 약간 아니 되게 시스템 스펙타클하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옷을 입은 엄정화 선배님과 하는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바타 저희 31일 날 아바타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아바타 그 뛰어가다 이거 머리 색깔 같은 그런 이거 아바타 이거. 교감하는 거 있어요 이거? 네. 어쨌든 간에 어 여러분들 31일 날 저희가 되게 이른 새벽에 녹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무슨 녹음이요? 녹화. 아 녹화. 무슨 녹화? 저희 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일산 MBC 이른 새벽에 녹화인데 여러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 동네배들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따뜻하게. 춥지 감기 걸리지 않게. 왜냐면 또 오면은 밖에서 오래 기다리고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알았죠? 꼭 따뜻하게 입고 오고 많이 오세요. 왜냐면 이거 또 인원수 제한이 있고 막 그렇지 맞지? 몰라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와서 보시고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무대도 잘 지켜보시고요.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아기짱 원호야 이래. 항상 대기해 주세요. 아이씨 때로요. 지금 뒤에서 멘트 칠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